반갑습니다. 레벨업 주식회라 오진승입니다. 매일 이제 매주죠.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을 11시에 밤 11시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목요일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 이상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역시도 시장은 힘들었지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혹은 또 이제 시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종목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주식해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채널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 그랬듯이 또 대가의 명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자분 중에 또 한 분입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고요. 뭐 시장 하락 구간에서 굉장히 우리가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글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할 때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상승을 할 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우리말을 사랑합니다. 영어를 저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제 원문이 영어고 조금 더 와닿기 위해서 혀를 조금 굴려볼게요. The four most expensive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are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 시간에는 다를 것이다.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비싼 네 단어가 이번에는 달라라는 거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수 차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인가요? 아닙니다. 차트를 과거로 돌리고 돌려서 이때 뭐 주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상승장에 진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겪어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20년 3월장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이전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정말 대응할 새도 없이 급격하게 급락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 봤을 때는 정말 이번 주 시장처럼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무려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몇 퍼센트 빠졌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윗꼬리를 달고 빠졌기 때문에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 3-4%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시가가 플러스 3%가량으로 갭을 띄웠고요. 저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 이상, 13%, 즉 위아래로 15%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말을 잃을 정도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보다도 더 험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3-4% 빠지는 날도 이렇게 힘든데 거의 뭐 전 종목이 20% 이상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자, 이 당시에는 모두가 힘들고 정말 정말 힘들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자 넘어가서 보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슬퍼하고 정말 이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나 포기해야 하나 실제로 손 놓고 떠나신 분들도 많으셨죠. 포기하고 주식을 떠난 그 순간이 가장 주식을 하면서 힘들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항상 또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이미 하락을 하기 이전에 낙폭을 모두 회복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니 오히려 대세 하락 때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떻게 보면 기회, 정말 선물 같은 기회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그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문가 생활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뵀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올라오고 나서도 그랬고요. 코스닥이 이제 최고치를 찍었을 때까지 많은 분들께서 입에 달았던 말씀이 아, 내가 이때 주식을 시작할 걸. 내가 이때 매수를 했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좌가 달라졌을 텐데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분명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최대의 공포의 순간이었다라는 이 과거의 기억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물론 주식뿐만 아니라 뭐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보다 인생 경험은 더 많으신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제가 느꼈던 건 이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기회라는 걸 잘 활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기회는 항상 매번 위기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채로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당장의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파란불이 찍히니까 무섭죠, 두렵죠. 이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을 떠나거나 혹은 좌절하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데 주식시장은 늘 그랬어요. 가장 힘들었던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역시 그랬고요. 시장은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추세의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고요.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합니다. 절대로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물론 100%는 없지만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상승장만 노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또 앞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사실 신규로 진입하기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는 이때는 뭐 누구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구간이 결국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께서 상심하시고 낙담하시고 시장이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이 앞으로 있을 미래를 놓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오늘은 존 템플턴의 명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시장을 떠날 때, 포기할 때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100명 중에 99명, 99명이 떠났다라는 거는 이제는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시장에서 좌절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라는 겁니다. 매도자가 모두 떠났으면 이제는 매수할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겠죠. 시장은 항상 가장 비관적일 때,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기회가 됐기 때문에 늘 이 점을 기억을 하고 이번에는 다를 거다,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종목이 없어서 아니죠. 시장의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뭐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도 얼마든지 종목은 많지만 우리가 섣부르게 대응을 할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목을 굳이 드리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고요. 이렇게 시장 상황 관련해서 브리핑 궁금하신 분들 또 노란톡방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우리 신대가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매주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질문도 주셔도 좋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번 주 또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요. 종목 상담 시간에 맨날 시간이 짧아서 너무 짧게 봤던 게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거나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또 입장
유료 문자로 주식해라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제가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죠. 다음 주 역시도 낮 12시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편한 방법들,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역시나 궁금한 종목들 신대가 방송 통해서 조금 깊게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화요일 낮 12시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역시도 무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종목이고요. 저는 항상 종목을 분석할 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뭐였죠? 또 복습해보겠습니다. 실, 기, 차, 이 여기에 기반을 해서 종목을 분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은 실적, 기는 기업, 뭐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성장성 등등이겠죠. 차는 차 그리고 이슈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SPR셀이라는 종목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 실적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크게 특별히 뭐 너무 좋다, 너무 저평가다라기보다도 그리고 또 너무 안 좋다, 이거 별로다라기보다 굉장히 평범한 이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예상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전망이기도 합니다. 다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든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유보율 뭐 80%대 부채 비율이 80%대, 유보율 같은 경우는 2000%로 뭐 기업의 현금성을 고려를 했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는 기업이다. 재무제표는 양호하구나, 이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다음 화면 보시면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R셀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 수소 관련 섹터로 움직이고요. 특히 건물용 연료전지 판매 사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위, 거의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점유율이 높다,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인정이 된 기업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풍부한 납품 실적과 통합 설비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를 했고 더불어서 건물용에서 넘어서서 앞으로 모빌리티까지도 매출처가 다각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중장기 투자를 별로 권해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SPR셀 같은 경우는 파워팩 신사업 쪽으로도 진출을 하면서 뭐 수소 드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으로 발을 넓히는 모습까지도 성장성까지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 좋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 우리 주가의 위치도 아무리 기업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SPR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추세 공부를 할 때 저는 추세 전환 시점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하방 경직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 주봉상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매물대가 조금 많았죠. 120선, 60선 저항대를 맞고 더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종목을 질문을 주시더라도 웬만하면 개별 악재가 뜬 종목이 아니라면 일단은 시장 안정화 구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업이 멀쩡한 기업이고 기업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이 정말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순전히 시장 때문에 빠진 것이라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PR셀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추세 전환 이후에 좀 낙폭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 영향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와 목표가 대신에 정하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이 좀 줄어들었을 때 안정화가 됐을 때 함께 흐름을 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이전에 바닥을 만들어뒀던 한 2만 원 초반 구간, 2만 2천 원, 3천 원 구간 정도는 지켜주는 게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시장 영향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우리가 앞전에 확인을
표현을 했듯이 이 60선과 120선 부근은 120주선 부근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은 강한 저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1차적으로 맞았을 때는 1차적인 저항, 즉 1차 매도, 분할 매도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구간까지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앞전에 매물이 쌓여 있었던 3만 5천 원 이상으로 3만 6, 7천 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슈도 우리가 가볍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요즘은 시장 영향으로 많은 이슈들이 묻혀 있지만 수소법 관련해서 우리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전반적으로 기업 이슈 뭐 나쁘지 않지만 괜찮지만 현재는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안정화까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또 상담 신청 남겨주신 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질문을 주셨고요. 자, 이 기업은 재무를 봤더니 사실 적자 폭이 조금 눈에 띕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부분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컨센서스 추정치이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있겠고요. 매출액 역시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사실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 성장주기 때문에 적자는 감안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그래도 적자 폭에서 아무래도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아 이제는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구나.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 부분은 또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주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재무만 놓고 봤을 때 아주 훌륭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다소 낮은 유보율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내용 살펴보시면 로봇주 중에서도 이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그리고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초정밀 저항 마운트를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뭐 전문가용이라든지 혹은 방산 쪽으로도 이 마운트를 사용하는 범위를 넓히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로봇 사업에서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기업을 봤을 때는 성장성 있고요. 특히 섹터 자체가 로봇 섹터, 이제 개화 단계에서 조금씩 상용화에 나아가고 있고요. 뭐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섹터겠죠. 자, 주가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로 어느 정도 앞전 구간에서는 낙폭을 키우고 별다른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후에 로봇 관련 섹터가 주목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조금 빠졌다가 또 로봇 섹터가 주목을 받을 때 상승을 했다가 또 잠잠해지면 빠졌다가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모양이 좀 보이네요. 어느 정도 위쪽에서 하락을 하면서 매물 부담 한번 만들었고요. 또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매물 부담 한번 만들었고요. 즉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가를 확인했을 때 조금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전 매물에 저항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즉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전고점들 즉 27,000원부터 28,000원 이 구간의 매물도 소화를 하면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매물 부담이 있는 2만원 2만 5천 원 이상 구간, 2만 원대 중반 이상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2만 원대 후반 구간까지도 뚫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기업도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개별 이슈 역시도 긍정적으로 있었습니다. 1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글로벌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슈 나와줬고요. 더불어서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보더라 또 이렇게 민간 주도로 개발을 하면서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했을 때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아 긍정적이구나. 다만 차트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구간 돌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가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실 때는 좀 비중을 줄이셔서 이 돌파하는 거 노려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또 저도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 관련해서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게 시장이 빠져서 그런 걸까? 이 기업이 시장이 상승을 할 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업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은 또 오늘 노란톡방 많이 입장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우리는 또 시장이 반등할 때 타이밍을 위해서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시장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로만 분석한다? 안 되죠. 우리가 차트를 사실 맹신하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저는 실기차이 항상 모두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날씨를 예측을 할 때 수십 년간 쌓여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뭐 구름의 수분량, 구름의 이동 방향 정말 이런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를 해서 날씨를 예측하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틀릴 때가 있는 게 바로 날씨 예측입니다. 차트도 비슷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이제 어느 정도 좀 과학의 근거를 해서 논리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남겨둔 발자취에 근거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차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차트만 결코 100% 맹신할 수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기업 분석을 할 때도 그렇지만 기업 차트를 볼 때도 그렇지만 시장 차트를 볼 때는 차트만 보고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무리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거시적인 경제 상황, 뭐 특히 환율이라든지 뭐 국제 정세라든지 고려할 것들 굉장히 많겠지만 차트상 봤을 때는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차트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이어가다가 반등을 할 때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마 이제 2020년 3월이네요. 2020년 3월 폭락장에 보여준 캔들인데요. 장대 음봉이라고 하죠. 아직 캔들이 궁금해요. 캔들 이름 몰라요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란색 캔들, 긴 파란색 캔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파란색 캔들에 품어진 작은 빨간색 캔들이 나왔습니다. 캔들 이름은 우리가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상승 잉태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이제 주식 차트를 공부를 할 때 이런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올라갈 차트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름보다 그 흐름만 일단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 구간을 보일 때는 이 캔들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대 음봉, 그러니까 파란색 캔들 뒤에 빨간색을 품고 있는 캔들. 이때만 그랬을까요? 그 다음 구간을 보니까 이거는 2021년 8월이네요. 이때도 보니까 장대 음봉, 파란색 긴 캔들 뒤에 품어진 빨간색 캔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단기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죠. 10월달 역시도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정말 보기 싫은 캔들, 이 파란색 긴 캔들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완벽하게 이 파란색 캔들 안에 품어진 빨간색 작은 캔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차트를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이렇게 반등 구간에서 등장을 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캔들이 이 차트가 100% 맹신을 할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우리에게 이 종목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캔들은 주가의 흔적을 담아낸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왜 주가의 흔적을 담아내는지 저는 사실 이 캔들을 볼 때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어쩜 이렇게 하루 동안에 혹은 몇 분간에 혹은 한 주간에 일주일간에 혹은 한 달간에 또 1년간의 흐름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을 하곤 합니다. 자, 캔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1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완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였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잘 표현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양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빨간색 캔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가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했던 가격보다 종가가 위쪽에서 끝나는 가격대가 더 높게 끝났다. 즉, 하루 동안 하루의 시작보다 하루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장 마감 시간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 얘기 들으셨을 때 너무 쉬운데? 이거 다 아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 또 차차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쉽다고 아예 뭐야 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는 게 이 양봉 빨간색 캔들인데요. 우리가 주가라는 게 시작하고 나서 정말 평탄하게 올라가서 그대로 끝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죠. 어떤 경우에는 시가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올라갔다가도 마무리할 때 빠져서 마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변동성을 나타낸 게 바로 아래 꼬리와 위 꼬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가보다 아래로 내려간 구간은 이렇게 아래 꼬리 구간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요. 종가보다, 즉 장 마감을 했을 때보다 그 이전의 가격이 높았다라는 거는 윗꼬리로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 같은 경우는 빨간색 캔들은 아, 시작보다 끝이 올라갔구나. 파란색 캔들은 시작보다 종가 끝이 빠져 있구나, 빠져서 마감을 했구나 라는 건데 이 꼬리들이 의미를 하는 거는 장중의 변동성, 시가보다 올라갔다가 빠졌으면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음봉 기준입니다. 종가보다 더 빠졌다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아래 꼬리 음봉 기준으로 또 생기게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양봉은 시가가 종가보다 높게 형성이 됐을 때, 즉 가격대가 천천히 올라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간의 흐름을 봤을 때 매도세보다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모두 있어야지 주가 변동이 있는 건데 이 매도세력과 매수세력이 막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마감에는 아, 매수세가 이겼구나. 시가보다 올라서 매수세력이 이겨서 마감이 된 거구나 라는 이 의미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음봉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즉 하루 중에 주가의 변동은 있었겠죠. 어떤 구간에서는 양봉도 만들어졌다가 또 빠져서 더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루 동안의 변화를 봤을 때 일봉 기준에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이 됐다, 파란색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겨버렸다라는 거. 절대로 한 가지만 있을 순 없어요.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도가 체결이 되고요.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세력이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싸게 사려는 사람이 이기는지 혹은 비싸게 팔려는 사람이 이기는지에 따라서 이 음봉과 양봉이 결정이 된다. 매도 세력과 매수세의 공방에 의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캔들 기본 원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간혹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의 윗꼬리가 의미를 한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양봉 기준으로 했을 때 종가가 하루에 고가보다 낮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윗꼬리는 안 좋은 신호예요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OX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방금 저의 어감에서 약간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 조금 티가 났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캔들의 윗꼬리는 안 좋은 신호이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3, 2, 1.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속에 정답을 다들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답변은요. 캔들 윗꼬리는 안 좋은 신호이다.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가운데 세모를 그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캔들이라는 거는 정말 이 시장에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절대로 캔들만 단독적으로는 우리가 주가의 방향을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캔들을 보조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전에 공부를 했던 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도 파악을 해야 하는 거고요. 혹은 또 나중에 공부를 해야 할 뭐 이평선이라든지 또 보조 지표들 함께 버무려서 활용을 해야 하는 거지 절대 캔들을 단독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윗꼬리는 나쁘다, 뭐 양봉은 좋다, 혹은 뭐 또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석배열형 캔들, 뭐 상승 삽바형 캔들 등등등 여러 가지 캔들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기 전에 이 윗꼬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이 윗꼬리가 생겼다라는 거는 장 중에 올라갔다가 이 올라가는 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빠져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 윗꼬리가 달린 캔들, 아 굉장히 고마운 캔들이다. 나의 시간을 아껴준 정말 정말 고마운 캔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도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내리면 오르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히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이때도 오르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 이렇게 쭉 오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윗꼬리 캔들은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안에 오르고 내리고를 모두 해결을 한 캔들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캔들이죠. 1일차에서 장대 양봉, 빨간색 몸통, 시가가 저가고 종가, 끝나는 가격이 고가인 캔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라고 부르는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는데요. 자,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장대 양봉, 빨간색 몸통을 만들고 하루 파란색으로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날 또 파란색으로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이 되고요. 또 그 다음날 하루 이틀, 3일, 4일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이 조정폭을 하루 만에 완성시켜준 캔들이 바로 윗꼬리 캔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윗꼬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긍정적일 때도 있다, 좋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OX에서는 세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다면 윗꼬리가 나쁠 때도 안 좋은 신호일 때도 있다라는 건데 그 예시들은 일단 차차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윗꼬리 캔들, 우리가 상승 삽바형이라고 부르는 캔들인데요. 사실 캔들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우리 어디 가서 나 좀 차트 좀 본다, 아는 척 한다 라고 할 때 뭐 굳이 이름을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아 이게 상승 삽바형이고 이거에 뭐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우리 결국은 주식 목적은 주식하는 목적은 돈 버는 거 올라갈 주식 찾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삽바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 있는 내용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일단 이 상승 삽바형 같은 경우는 긴 몸통에 짧은 윗꼬리를 단 양봉, 빨간색 캔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윗꼬리가 의미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에 걸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눌림을 한 번에 만들어준 캔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달달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상승삽바형이 나왔다. 아, 굉장히 단기 시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강력한 단기 시세 올라간다. 대시세 초입구에서 나타난다. 큰손 윗장. 아, 되게 좋은 거다.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는 무조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캔들을 이해를 하면서 자, 다음 화면들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DI 동일이라는 차트고요. 아, 일단 이거는 제가 아까 교과서적인 내용에 걸맞는 차트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조그만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대를 해서 다시 그려드리면
장대 양봉에다가 빨간색 캔들에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린 앞에서 봤던 상승 삿바형 캔들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가권입니다. 캔들의 위치 자체가 이 상승 삿바형 캔들이 나타난 위치 자체가 종목이 막 올라갔을 때 고가권이 아니라 캔들의 의미는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이 최저치를 찍고요. 어느 정도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제 바닥을 잡힌 상태에서 바닥이 잡힌 상태에서 상승 삿바형 캔들이 나오니까 즉 이 양봉의 의미를 이해하자 말씀드렸어요. 아, 상승 삿바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기존의 횡보를 하던 주가에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싸우다가 매수세가 이겼구나, 매수 세력이 이겼구나. 즉, 과거의 공방을 벌이던 막 횡보를 하고 있던 구간에서 이제는 매수 세력이 이겼기 때문에 아,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다음 날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니 마찬가지로 한 차례 조정을 거치고 또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상승 삿바형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유, 바닥권에서 우리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 이해하자 말씀드렸어요. 매수 세력이 이기고 나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막 횡보를 하던 구간에서 팔려는 이런 매도세까지도 매도 물량까지도 받아낸 윗꼬리에서 소화를 한 캔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화면 일진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구간 고가권일까요? 이전에 주가가 쭉 하락을 하고 최저치를 찍은 다음에 바닥권에서 역시나 상승 삿바형, 몸통에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린 빨간색 캔들이 등장을 했고요. 자, 이 말이 의미를 하는 거, 기존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쭉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아,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길다란 장대 양봉, 길다란 빨간색 양봉에 매물 소화까지 하는 이 윗꼬리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는 아, 매수 세력이 이제는 이겼구나. 아,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좀 덜 부담스럽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때부터 주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보스타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요. 저가권에서 주가의 위치가 낮은 구간에서 장대 양봉, 빨간색 캔들의 윗꼬리가 단 구간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막 싸우던 크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횡보를 하면서 매수와 매도 세력이 싸우다가 이제는 매수 세력이 이겼고요. 그리고 윗꼬리를 통해서 매물 소화 과정도 거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건데 이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몸통에 윗꼬리가 달린 구간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승 삿바형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윗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는 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승 삿바형이 나왔다고 아 무조건 좋은 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캔들의 해석은 캔들의 의미는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캔들의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자, 그럼 원리를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 빨간색 양봉을 만들고 즉 매수가 이긴 건 맞아요. 종가가 시가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끝난 건 맞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낮은 가격이 아니고 위쪽에서 장중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올랐다가 쭉 빠졌기 때문에 종가가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건데 주가가 올랐을 때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수익 실현해야죠. 팔아야죠. 이제는 매집 관점이 아니라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한 매수 세력들의 윗꼬리가 아니라 아,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흔히 우리가 차익 실현이라고 말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높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승 삿바형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캔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삿바형, 이름, 그리고 뭐 캔들 모양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름과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캔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마찬가지 이름이라든지 정의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냥 빨간색 캔들은 올랐고 시가부터 종가까지 올랐고 파란색 캔들은 시가부터 종가까지 빠졌고 그 의미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름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장대의 양봉 저점에서 발생했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 신호다. 왜냐하면 저점에서 매수 세력이 굉장히 세게 이긴 거죠. 자, 이제 시가부터 열심히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싸우는데 종가가 가장 높게 매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이긴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장대 음봉 전형적인 하락 신호다라고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지만 아 매도 세력이 이겼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매도가 이겼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잠자리형, 비석형, 도지형 거의 뭐 시가와 종가 크게 차이가 없었고 이제 시가 종가가 비슷한 위치에서 끝났기 때문에 자 잠자리형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 주가가 내려왔다가 종가에서는 올라온 모습 비석형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 장중에는 올라가는 등락이 있었죠. 하지만 종가상은 빠져서 시가 부근에서 마무리된 모습 도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십자가형 여러 가지 말로도 부르는데 시가에서 약간의 등락, 위아래로 등락은 있었지만 종가는 거의 비슷하게 마감이 된 거. 이 캔들이 해석, 이 캔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시면 자, 고가권에서 발생하면 하락 전환을 예고한다. 저가권에서 발생하면 상승을 예고한다. 다음날 캔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날은 큰 의미가 없었으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다가 비긴 거죠. 비겼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매수가 이기는지 매도가 이기는지 중요하게 되겠죠. 굉장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만 이해를 하신다면 당연한 얘기예요. 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매수와 매도가 비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고가권에서는 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저가권에서는 매수 매도 싸우다가 비겼다. 아, 더 이상은 빠지기 힘들 정도로 이제 하락의 힘이 멈췄구나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승 전환 예고 이렇게 가볍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상승 잉태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캔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붙어 있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시장 반등 캔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음봉에 이어서 짧은 양봉을 껴안고 있다. 아,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보니까 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매수 세력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일반적인 해석법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볼게요. 샛별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거 의미를 해석해야겠죠. 장대 음봉 파란색 굉장히 이제 매도세가 강했던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 매수세가 이기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 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 큰 폭으로 매수세가 이겼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샛별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석별형은 반대죠. 처음에는 강하게 올라갔지만 더 이상은 매수 세력이 이기기가 힘든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고가권에서 출현을 했을 때 이제 주가 위치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아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종목들 보면서 우리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캔들 이게 무슨 캔들인지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의미를 이해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보니까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긴 장대 음봉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날 캔들을 보니까 자 제가 확대해서 또 그려드릴게요. 양봉이 있는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의미를 생각을 해볼게요. 시가에서 주가가 막 움직였겠죠. 움직이다가 크게 빠졌어요. 이대로 끝났다면 결국 음봉으로 마무리가 돼서 매도 세력이 이겨서 마무리가 됐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긴 아래 꼬리
매수 세력이 이 강한 매도 세력을 이기면서 올라와서 아래 꼬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가가 고가로 종가가 제일 높은 가격에서 끝났기 때문에 뭐 이름은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부르지만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볼게요. 매수 세력이 이 강한 매도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왔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다음날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뭐 약간 횡보를 했지만 추세적으로 어쨌든 전환을 시키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음봉이 출현을 하다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갭상승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뭐 표시는 안 해뒀지만 음봉 강하게 매도 세력이 이기는 거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고요. 자, 굉장히 좋아하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지만 고가권에서 출현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 구간에서는 물론 양봉으로 끝났지만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아 팔아야지 이제 수익 실현해야지 하는 물량들이 이 윗꼬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 모양 역시도 우리가 이 상승 잉태형이라고 불렀던 그 파란색 캔들에 빨간색 캔들이 품어져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고 양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예시도 보시면 다스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강한 장대 음봉이 나타난 뒤에는 주가가 오랫동안 매도 세력이 이겼기 때문에 더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요. 자, 이 구간에서는 제가 방금 고가권에서 출현이 됐을 때는 하락 신호였던 상승 삽바형 캔들이 윗꼬리가 달린 빨간색 캔들이 오히려 저가권에서 출현을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쭉 횡보를 하면서 매수세와 매도 세력이 싸우고 있다가 아 매수 세력이 이겼구나 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캔들은 이 의미를 가졌어요. 아 이 캔들은 올라가는 거래요. 이 캔들은 내려가는 거래요. 달달달 외우는 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캔들의 의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자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양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요, 음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지난번에 추세 공부도 했었고 이렇게 하나씩 실기, 차이 중에서 차트 관련된 개념 공부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가 차트라는 게 어쨌든 한 가지로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접목을 해서 잘 버무려서 확률을 높이는 게 차트 분석이기 때문에 또 하나씩 실력 더 쌓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오진승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도 주시면 제가 방송 통해서 답변도 드리고 있는데 질문 주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또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입장하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샵 377이 유료 100원의 문자로 주식테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낮 12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가까이서 우리 함께 소통하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화요일 12시에 준비되어 있는 이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말 많이 힘들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몇 달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좋지 않았나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날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는 거 무작정 안 좋은 구간은 아니었다. 지나고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됐던 적도 많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시장 하락이 멈출 때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너무 좌절하시고 우울해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를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좌절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오늘 공부한 캔들의 의미를 잘 활용을 해서 또 시장이 바닥을 잡았을 때 어떤 종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니죠. 항상 그랬듯이 주식시장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듯이 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